지금은 엄청 이른 새벽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이 살짝 부었는데 다행히 그거를 써서 괜찮은 것 같고, 또 찬이 형과 메이크업 쌤께서 이 하트로 그거를 또 꾸며주셨어요. 이상도 이렇게 핑크색이고 굉장히 꼬짝꼬짝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사실 오늘 이게 잡혀요. 들것에 잡혀가거든요, 인형뽑기에.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매달리거나 높이 올라가는 거에서는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건가? 이게 숙명인 건가 싶기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이어가지고 목을 풀어줘야 돼요. 무대를 잘 하려면 목을 풀어줘야 합니다. 몸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이 새벽 6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곧 해가 뜰 텐데 왜 난 해가 뜨나 안 뜨나 어디서든 열심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 선배님의 노래. 저희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해가 지태고 2022년이 되자마자 들은 노래, 김연자 선배님의 라이브, 멋진 라이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골디 무대도 열심히 멋있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함께 놀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퇴근할 때 저렇게 이렇게 찝혀갖고 딩 해서 이렇게 탁 놓여지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짝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밑에 멤버들이 연기를 잘해줘서, 인형 연기를 잘해줘서 참 재밌었어요. 힙노타이즈 한다고 하니까 쑥 하고 자랐어요, 머리가.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 상태로 하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콘서트 때와 다른 의상이고 다른 느낌인데, 콘서트 때도 뭐 좋았지만 저는 이 의상으로 힙노타이즈를 잘 표현해 보려고 오늘 또 골든 디스크에서 한번 멋지게 힙노타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또 힙노타이즈 콘서트 버전처럼 리프트를 사용해요. 한번 콘서트 때보다 더 멋있게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힙노타이즈 두 번째 녹화. 파이팅! 파이팅! 힙노타이즈. Let's go, let's go. 골디 4등 녹화 끝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휘몰아친다. 와. 힘으로 더 어려웠어. 골디 끝! 안녕! 녹화를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형 뽑기 인형이 되어서 정말 신기한 경험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너도 인형이었잖아. 네, 저는 원래 아니었는데 네. 형이 바꿔치기 해갖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바꿔 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강의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진짜. 제가 형 뽑은 거예요. 왜요? 네, 맞아요. 제가 형 뽑았어요. 뽑는 사람이었지, 너. 근데 뽑다가 아, 이 인형 별론데? 해가지고 형 버리고 선을 뽑았습니다. 아, 진짜? 예. 네, 이렇게 골든디스크 사전 녹화 끝났는데요. 내일 생방송 레드카펫이 있으니까요. 그때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골든디스크 대기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레드카펫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더보이즈 멤버들은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있으면 레드 카펫에 살 거예요. 그러면 레드 카펫에서 봐요. 안녕. 스릴라이드랑 히노타이즈를 이번 골든디스크에서 했는데요. 스릴라이드는 약간 평상시 같은 그런 무대가 아니라 인형 뽑기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주현이 형과 선우가 잡혀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되게 귀여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히노타이즈도 이제 콘서트 오시는 분들 말고 정말 많은 분들 앞에 방송으로 처음으로 비추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머리도 오랜만에 볶아봤고 그리고 또 도깨비시네요. 도깨비인가요? 네, 진짜 도깨비요. 오늘 이렇게 골든디스크에 와서 이제 레드카펫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매년 골드는 정말 떨리고 정말 참 시작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민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더비. 어이든 케빈. 제가 악셀을 돌고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저희 심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오케이, 자 보여줘. 지금 되게 잘 어울려 이 투샷. 지금 민현이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진짜 한 3년 넘게 동안 쓰고 있고 한 이제 7병? 7병?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리고 거비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제품이죠. 아, 저 뿌렸어요. 저 뿌리면 안 됩니다. 좋다. 이 냄새 진짜 좋아. 나 한번 맡아볼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 어디서 많이 맡은 거 같아? 이 냄새 내가 자주 뿌려. 근데 각자의 뭔가 멤버들이 다 맞는 향을 쓰고 있는 거 같아. 이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팬분들에게 그때 받았던 건데 한 1년 만에 다 썼어요. 그래도 향수 어떤 냄새보다도 고기 냄새가 최고예요. 고기 냄새가 최고예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골든디스크에 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 또 저희가 골든디스크에서 또 상도 받고 샤인샤인과 더 스텔러를 멋있게 했었는데 이번 골든디스크도 멋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좀 되게 귀여워요. 귀엽고 재밌고 웃기고 제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스릴라이드 오락 그 컨셉에서 제가 이제 그 오락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통수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주현이 형을 이제 짚었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인형이. 그래서 중간에 그 인형을 버리고 이제 선우라는 인형으로 바꿔서 뽑았습니다. 그런 컨셉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오늘 레드카펫 이렇게 멋있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해야 되겠다면 이거 제 개인 신발입니다. 오늘 레드카펫을 위해서 제 개인 신발도 이렇게 제가 챙겨오고 오늘 굉장히 멤버들이 멋있어요. 오늘 저도 머리 이렇게 예쁘게 했으니까 레드카펫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골든디스크에도 이렇게 왔는데 네, 오늘은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 어제 사전 녹화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멋진 수트도 입고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더비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2022년이 벌써 지금 며칠이지? 벌써 1월 8일이에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 함께 열심히 달려봐요. 질문이 하나 더. 틀리면 다시 하기. 틀리면 다시 하기.
벌써 내게 들려 쉽게 무슨 변화 기도도 걸 알아 너를 세대 아파질 자 그냥 그 시절 때 야 너 어떡해? 나는 뭐야 이거 어떡해 그 형이 드럼이 됐다 생각해 어쨌든 박자니까 그렇지 박치 선우야 랩을 좀 천천히 해봐 아, 랩을 천천히 해 제가 요즘 대기시간이 많아가지고 잘 활용해서 슈퍼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위 뭐 카드 신경 딱히 안 쓰고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소년 2위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비 여러분 뭔가 팬분들께서 2위 떨어지지 말라고 손 안 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즐겨주시면 해주시면 저도 만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현입니다 지금 레카를 찍고 왔는데 또 오늘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으니까 우리 더비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더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더비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 또 좋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올게요 더비 고마워요 안녕 예. 저희가 퍼포먼스상 베스트 퍼포먼스상 받았는데 사실 올 한 해 아니죠 작년 한 해 퍼포먼스를 진짜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다고 주시는 상인 것 같고 올해는 정말 멋진 퍼포먼스로 더 보답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대면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어제 산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대면으로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더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더보이즈와 행복한 한 해 저의 25살을 저도 열심히 꾸려가 볼 테니까 더비들도 더비들의 N사를 잘 꾸려나가시길 저희와 함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더비 더보이즈가 콜디에서 패스 포맨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가 더비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열심히 저희를 사랑해준 덕분에 저희가 멋진 무대를 통해서 베스트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우리 더비들이 항상 응원해줘서 저희도 앞으로도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첫 이제 상인데 맞아요. 올해 시작을 굉장히 기쁘게 해줘서 감사드리고 아 더비는 정말 그 베스트 팬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거 아니죠? 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희가 그리고 이제 작년 골드에서가 알죠? 샤이샤이 또 아 맞아요 좋아하게 하고 말했잖아요 그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엊그제는 아니죠 작년 같은데 네 작년 같은데 이렇게 또 올해 첫 시상식 이렇게 골드에서 또 저희가 힙노타이즈랑 또 인형이 되어가지고 깜찍한 스릴라이드 깜찍한 스릴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좋아해 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올해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